안녕하세요, 홍사운드입니다. 오늘은 유튜브 최초로 저의 냉장고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짜라자란 짠. 먼저 그 소스칸부터 설명을 드리자면, 작년 다이아 신년회 때 팀 세이카님께서 수제 사탕을 나눠주셨었는데 그때 너무 먹어보고 너무 맛있어서 조금 더 주실 수 없나 했더니 이렇게 병 가득 담아서 보내주셨었어요. 팀 세이카님 감사합니다. 그리고 이쪽은 마요네즈 하나 둘. 원래 제가 마요네즈를 별로 안 먹는데 그 입덕 가이드에서 나도를 만난 이후로 마요네즈에 저도 같이 빠지게 돼서 항상 이렇게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. 이제 거의 다 먹어서 새로 사야 돼요. 그리고 여기는 여운이가 좋아하는 딸기, 뭐 장에 좋은 음료들. 그리고 요거는 먹방을 하고 나서 요 코코넛 음료를 먹고 자면은 얼굴이 훨씬 덜 보여요. 요 밑에 칸에는 김치류들, 어묵 요런 재료들이 있고, 요거 같은 경우에는 든든상해에서 보내주신 바다모음 7종 건어물 세트입니다. 100% 국내산 재료로 엄선해서 만든 건어물들이 안에 들어있어서 아이들 이유식 바다 냄새나는 요리를 해주고 싶을 때 굉장히 좋습니다. 어떠한 손질 없이 바로 굉장히 편하게 먹일 수 있어서 좋고, 요 멸치 같은 경우에는 염도를 2분의 1로 줄였어요. 자른 미역 같은 경우에도 두 번 찢어서 잘게 찢어서 아이들이 먹기 좋고, 포장도 되게 예쁘고 그래서 선물하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여운이 같은 경우에는 처음 이렇게 담아서 오는 포장지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냥 막 박스 괜히 막 들고 다니고 그러더라고요. 그리고 매생이 이렇게 소포장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그냥 매생이 먹이고 싶다 할 때 여기서 하나씩 꺼내서 통당 따뜻한 물에 담궈주면 바로 매생이를 먹을 수 있어요. 찐토시입니다. 밥새우입니다. 이건 파래가루. 아이들이 먹기 굉장히 좋게 나온 제품들이라서 든든상해 감사합니다. 짜잔, 홀릭잼. 이것도 든든상해에서 보내주셨는데 토마토가 통째로 들어가 있어요. 저랑 아내가 굉장히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. 강추. 같은 방법으로 만든 잼에 이제 배 잼도 있는데, 배가 80% 이상이 들어가 있어서 아이들 입맛 없고 그럴 때 요거 이렇게 물에 타서 주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. 안에 보면은 진짜 배가 아삭아삭하게 덩어리가 씹히고, 여운이가 굉장히 좋아합니다. 이쪽은 이제 기본 소스류들. 요 밑에는 이제 기름 종류들이 있습니다. 들기름, 참기름 등등등등. 그러면 이제 냉동실로 한번 가볼까요? 여기는 고춧가루, 미숫가루, 소세지, 그리고 먹방을 할 때 필요한 이런 재료들. 이쪽에는 이제 뭐 간식 먹 겸 이렇게 출출할 때 먹으면 좋은 모시송편, 그리고 마카롱. 그 먹기 어렵다는 스쿱당의 마카롱. 이것도 먹기 어렵다는 순백설탕님의 마카롱 보내주셔서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. 그러면 제 냉장고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짜잔. 오늘은 풀무원의 밀루들 떡볶이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국물 떡볶이고요. 요거의 역할은 이따가 떡볶이를 먹고 같이 밥을 볶아 먹으려고. 진짜 맛있겠죠? 짠! 홈플러스에서 산 우유식빵입니다. 몽블랑즈. 근데 여기 빵은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. 여운아, 아빠가 빵 만들어줄게요. 잼? 잼 여기 있지롱. 골라서 어떤 색깔 먹고 싶어? 토마토도 있고. 이건 배잼이래. 배잼 먹을 거야? 요거는 홀릭잼에서 나온 잼인데요, 토마토랑 레몬이랑 설탕 외에는 첨가물이 안 들어가 있어서 또 맛있게 먹기 좋은 그런 잼이라고 합니다. 요거는 배맛. 배맛 해줄게요. 듬뿍. 이거 접어줄게요, 이렇게. 짠. 자. 먹어보세요. 여운이 엄청 잘 먹어. 난 토마토 잼 먹고 싶어. 아, 그래요? 나 하나만 해줄게. 진짜 토마토 덩어리가 이거 들어있구나. 엄마 드릴게. 여운이 엄마 드릴 거야. 아, 그래. 아빠가 반 잘라서 줄게요.
현지에서 아, 떡볶이 먹어야 되겠다. 어, 여러분 되게 빠진 거 좋아. 고마워. 어, 맛있다. 어, 어 이거 되게 괜찮은데? 약간 처음에 어 케찹인가 싶을 정도 약간 상큼한데 달달한 게 스물스물 올라와서 되게 향긋한 느낌? 어 토마토잼 맛있다. 좀 스페셜한 게 있는 것 같아. 추천. 여기다 새우를? 어 좋다 좋다. 잘 먹을게요. 향 한번 맡아봐요. 어 장난 아닌데? 아우 냄새 좋다. 네. 뭐라고? 냄새 좋아? 팬더. 아 팬더다 팬더. 파래 가루. 여기 선택해보자. 여기 그러니까 파슬리 가루 뿌린 것 같은 느낌. 비주얼이 맛있어 보여. 자 한번 열어볼게요. 두루두둠둠. 어때요? 와 맛있겠다. 아 장난 아니다. 누룽지 제대로 만들었어. 진짜 어, 좋아요. 아 그래 그런 큰 그림 어, 그래 맛있어요? 맛있죠? 아, 여보 어? 이거 효과가 어마어마하구나. 어 바다 향이 장난 아니에요. 약간 새우떡 맛나요 뭐. 어. 먹었는데 왜 엄마가 왜 그거 먹어? 어? 엄마 먹고 싶었어? 밥새우 맛있는데요? 냄새가 엄청 진해요. 약간 멸치향 같기도 하고 여기 넣어서 먹으니까 그 불닭 소스에 은은하게 새우 향도 막 나고 파래 향도 막 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. 어, 다 먹었네. 어, 오늘 영상 재밌고 즐거우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. 어, 또 오늘 영상 어땠는지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니까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